안젤린입니다. 자니 브로스 감독 서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니 브로스 감독 홍홍입니다. 네, 저는 지비 레이블의 네, 대표 김준홍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이 감독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매일 같이 싸우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언제 또 그랬나 듯이 또 웃으면서 화해하고 또 서로 장난치고 뭐 이랬던 어떤 죽마오고 같은 관계입니다. Just the way you like it. 홍홍기 감독은 저희 회사에서 어떤 영상 제작, 총괄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떤 회사의 전체 운영, 그리고 알렉스의 기획, 매니지먼트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렉사 정말 1위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때 못한 네. 수상 소감 있으면 좀 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때 네 완전 정신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회사 가족 우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잘해라. 그 벌써 가입도 된 식구들이 또 너무 축하의 인사를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벌써 가입도 된 제작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알렉사가 이렇게 네. 성공을 할 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저는 예선만 통과하자라는 생각으로. 왜냐면은 이게 기대가 높으면은 가서 타국까지 가서 미국까지 가서 실망하는 게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만 마음 먹고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4강 가고 마치 파이널에 우승했을 때 기대를 안 했을 때 그 감동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얘가 트로피도 부러뜨려버리고 임프로만 했어요. 액시던트. 그래서 진짜 고맙고. 예. 수능하고 나서 제일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K-POP 가수 알렉사로서 알아본 사람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American Song Contest 우승한 가수로서 알아본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동안에 알렉사라고 하면 K-POP 아티스트라는 걸 계속 표현을 했지만 사실 모든 댓글들에는 영어 댓글들이 제일 많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알렉사 댓글에 보면 한국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알렉사 기사가 한번 올라오니까 얘 누군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얘 프로듀스 나왔었던 애다. 얘 프로듀스 꼴찌했는데 미국 가서 1등 했다. 오, 대단하다. 무대 어떻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무대 영상까지 올라오고 네. 무대를 보고 나서 어머 얘 너무 잘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반응까지 이어지니까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